Good morning, Miss 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3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어제에 이어 자, 분위기가 반전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어제 좀 짙은 하락세를 보여서 여러분들 좀 우려가 많으셨죠? 오늘은 비트코인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침입니다. 코인 360페이지 초록불로 가득 메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 거래일 대비 0.7% 오르면서 1,162선에 바이낸스에서도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 이움은 전 거래일 대비 4.57% 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도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확인하셨고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본 시장 상위 10위권의 암호화폐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11위 스텔라를 제외하고는 20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상승세 지속됩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어제와는 좀 대비되는 반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암호화폐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요. OKEX 1위. 코인에그가 2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3위는 디지피닉스네요. 그 밖에 비트포렉스와 바이낸스가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은 어제는 사실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24시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많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최근 순위가 40위 정도로 떨어졌었죠. 오늘은 45위에서 거래량 형성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도 암호화폐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에이다까지 모두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20% 넘는 상승세, 넴은 17%의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의 암호화폐들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침이고요. 업비트에서도 가격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비트코인 현재 업비트에서는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약보합 수준입니다. 9,000원 하락한 1,228만원선 기록 중이고 그 밖에 이더리움 클래식 업비트에서도 강세입니다. 리플 이더리움은 2%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의 뉴스들 짧게 짚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위안화가 11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손실분이 만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BTC의 기사입니다. 위안화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의 환율 조작 의혹으로 인해서 현지 시간 목요일 미 달러화 대비 0.2% 하락한 7.00749를 기록을 했는데요. 중국 위안화는 2008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가치가 절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엔화 등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선 위안화 약세는 중국 본토에 의해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양적 증가와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분석인데요. 홍콩 소재의 암호화폐 금융회사인 바벨 파이낸스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요. 8월 4일부터 14일까지 비트코인은 약 50% 상승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열흘 동안 비트코인 가격과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는 바로 중국 인민은행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추락하는 위안화는 암호화폐가 재기할 수 있는 이유다 라고 꼽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이 이 나라가 부과하는 자본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다른 안전자산보다 먼저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암호화폐 시스템을 어떻게 폐쇄해야 할지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 약세, 위안화 하락, 가치 절하가 사실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이슈이기도 하지만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꼽히는 것이 말씀드렸듯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더 빛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전통시장에서 오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연준 관계자들의 견해와 달리 연준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시장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라는 보도인데요. CNBC의 보도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현지 시간 금요일 아침 중앙은행가들과 경제학자들이 모인 중요한 모임이죠. 연준의 연례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그는 수년간 가장 분열된 연준 이사회의 정책에 대해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연준 이사회가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라고 시장에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카바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미국 단기 전략 금융 단기 금리 전략 팀장은요. 그는 좀 곤란한 상황에 있다. 그의 위원회는 분열돼 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 경제 데이터가 비교적 회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양적 완화를 시행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고요. 최근 유럽의 지도자로 아주 획기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달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서요. 코미니케 공동성명을 내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회원국들의 이견이 극심한 상황에서 억지로 합의문을 내봤자 지난해 캐나다 회담의 혼란을 되풀이할 뿐이다 라는 의견인 건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에서 26일 사이에 열릴 이번 G7 회담에서 마지막 날 코미니케를 발표하는 관례를 생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는 우리는 지금 깊은 민주주의의 혼란 속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와 불평등의 혼란 또한 만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G7이 여러 의지를 가지고 모이는데 코미니케를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다음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합의된 성명 없이 정상회담을 끝낸 것은 1975년 회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세계 7대 경제 대국의 정상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증거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과 무역 그리고 브렉시트, 불평등, 러시아의 복귀 가능성, 디지털 거대 기업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한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코미니케마저 발표되지 않을 그런 위기에 놓여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물론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가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겠지만 또 시장에서는 1975년 이래 처음으로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직은 좀 미지수로 남아있는 것 같네요. 자, 월가 트레이더들이 계속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스닥 트레이드 톡에 참석한 크라켄의 OTC 책임자인 넬슨 미니어가 게스트로 출연해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자, 미니어 같은 경우는 JP모건과 크레딧 스위스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크라켄 직원 같은 경우는 200명에서 800명 넘게 늘어난 상태다. 즉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월가는 예전 같지 않다. 월스트리트에서 처음 15년간은 나도 매우 재밌었다. 나는 운이 좋았다. 나는 신용 디폴트 수업 시장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이 CDS 시장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와 굉장히 비슷했다. 지금 많은 금융혁신과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느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진보가 어디로 금융을 데려다 줄지에 대한 기대, 에너지와 열정이 넘친다 라고 월가의 분위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는 암호화폐 스타트업 루노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모건스탠리 출신 알룬 마커스 스완 포엘로부터 나왔는데요. 자,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비트코인이 전통 자산과 상관관계가 없는 자산이라는 증가를 보아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최근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25억 달러까지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벡트가 9월 23일 출범함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은 더 커진 만큼 기관 투자가 시장을 살릴 수도 있다는 긍정론도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단기 바닥을 구축 시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볼린저 밴드 개발자로부터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적 분석 도구인데요. 이걸 개발한 존 볼린저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이 단기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바닥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0,000달러 아래로 가격을 후퇴시키는 대규모 매도세를 다시 한번 시장에 견뎌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볼린저는 CME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 게 비트코인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비트코인이 사전에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전통적인 시장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현재 CME 거래소에서 0.32% 오른 1,217선에서 8월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 거시경제를 좀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거시경제 이슈도 현재 비트코인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이슈에 따르지 않았지만 오히려 전통시장에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들, 위안화, 평가절하와 함께 좀 G7 회의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을 또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내일까지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일요일부터는 박하은 양을 포함해서 진행자가 한 명 또 추가로 느는데요. 예전에도 여러분들 함께 방송을 들으셨던 송희원 씨가 다시 한번 방송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진행자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됐으니까요. 계속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